441번 문제입니다.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워도 돼요? 아니요. 사무실에서 담배 피우면 안 돼요. 442번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도 됩니까? 아니요. 여기는 예약석입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자리에 앉아주세요. 443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집을 구하러 왔어요. 좋은 집이 있어요? 444번 문제입니다. 주스를 다 마셨는데 빈 병은 어디에 버리지요? 저기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오른쪽 칸에 버리면 돼요. 445번 문제입니다. 기차역에 사람이 참 많네요. 주말에는 기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우리도 어서 가서 표를 삽시다. 446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 어디 가세요? 우체국에 가요. 고향에 소포를 보내려고요. 447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지수 씨, 지금 어디 있어요? 머리가 아파서 약 사러 약국에 와 있어요. 448번 문제입니다. 손님, 어떤 음식으로 주문하시겠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주문할게요. 449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세요? 포크레인 기사예요.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일을 해요. 450번 문제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소를 키우십니다. 소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는 외양간에서 하루 종일 일하십니다.